예, 대표님. 예. 제가 뭐 설명을 좀 잘못했나요? 아니요, 방송 중이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 싶어 전화 예,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분이 정관 물어보고 개국본 뭐, 맨날 공개하라 그래서 제가 말을 그러니까 끊었어요. 저도 예.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 시공 측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저 이제 아무것도 방송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시공 측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 통화하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예, 좀 그래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변호사님이. 일단 그 정관 관련해서랑 네. 내용 관련해서는 오늘 시공 측에서는 지금 정관 관련해서 이게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저희 해명이 오히려 놀랍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러면서 단체가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전혀 하는데. 사실관계 팩트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제 추임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그뭐 배임 이런 워딩도 나오시고 그 참석자 중에서 그런 말씀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좀 제가 좀 이게 좀 코믹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저쪽은 주식회사잖아요. 영리 법인이에요. 예, 저쪽은 영리법인이죠. 주식 갖고 싸우고 있죠, 요새. 예. 근데 이쪽은 우리 저희 쪽은 이제 비영리 단체고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배임이든 이런 그쪽에서 이제 시공 측에서 말하는 이런 워딩들이 주로 등장하는 게 영리 법인이에요, 주식회사고. 그렇죠. 오히려 저쪽에서 등장할 법한 워딩을 예. 이른바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고양이 주식 생각한다고 예. 사단법인 우리 개국본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이권이나 이런 저 영리나 이런 부분을 하면 그쪽에서 더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팩트에 기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좀 놀라웠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기부나 기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으면 그 한동훈 장녀 그 POT 있잖아요. 그 한국 3M 노트북 기증한 부분. 네네.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개국본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려면 네. 뭔가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도 지금 이게 기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단체인가도 몰랐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더 놀랍다. 이렇게 할 정도면 예.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것이 전혀 그 기반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는 개국본 정기 회원으로 하고 끝날 때 연말에 회원들 달력 보내주고 어떻게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영리법인이니까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데예요. 거기는 시공 측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마치 개국본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데 개국본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기부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계속 문제 삼으니까 저도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자체가 웃겨요. 저기서 저 사람들 정말 기자가 맞나 싶어요, 저는. 아, 이거 저 지금 저 시공식 보고 되게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아까 좀 오늘 저도 이제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예. 좀 이제 가족들 식사도 딱 이제 하고 보는데 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못 드린 말씀도 한번 마저 드려볼게요. 예. 어제 이제 고발 사주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이제 일 주제였죠. 네. 오늘 저허 기자님 있잖아요. 허진영 네. 기자님은 이게 그 자기 방송한 부분 중에서 6시간 방송 중에서 있었다. 그 네. 내용들이. 근데 이재일 변호사가 그것을 미처 이제 안 보고 이제 저기 정정 보도 요청을 한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워딩은 저는 거기 요약본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공 측에서 요약본으로 1, 2, 3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전제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취지였어요. 초두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허 기자님 말씀처럼 6시간 어디 중에 어딘가에 만약 그런 워딩이 있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워딩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그 요약본 같은 데에도 한번 자막으로라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내지는 그리고 오늘 방송 자체에서 그 워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정정 보도나 이런 요청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이제 고발사주가 돼서 말씀을 이제 쭉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이번 방송에서 지난 방송에서 6시간짜리 방송에서 그 고발사주 관련해서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어디였죠? 꽃미남 TV 그 피고인일 수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허 기자님은 이게 이재일 변호사가 저널리스트인지 여부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폭행 재판,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고인이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그러니까 피고인 대신 가해자죠. 거기 나와 있는 꽃미남 TV. 거기서 이제 적어도 그 재판 중에는 피해자를, 어제 우리 그 인터뷰하신 피해 여성,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저기 시공식에서는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 워딩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가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꽃미남 TV를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 꽃미남 TV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작용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성의 자세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재판이 안 끝나고 8월 24일인가 뭐 그때 그러니까요. 잡혔더라고.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굉장히 자극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더 이제 엄하게 이제 처벌해달라. 그런 것을 보통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변론하면서 법조인들이 할 때는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잊혀지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거. 이게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그 피고인으로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그 시기가 너무 급작스러웠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 그 시공 측에서 이 방송 시기를 잡은 게 이쯤이면은 원래 예정대로 7월에 판결이 났을 줄 알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심이 무죄 나왔다, 이런 뭐 자막 같은 게 나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급작스럽게 그게 연기가 됐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시공 측에서 만약에 그 꽃미남 TV나 이렇게 재판 상황이나 그 피고인의 입장을 본다면, 이 부분은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발 사주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송한 시공 측 방송이 적어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왜냐하면 물론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그 피고인 내지는 가해자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재판을 받는 게, 특히 성폭행 사건은 여러 가지로 양측을 다 보호하는 게이 법률의 취지죠. 그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밝혀지는 것이 그 유불리나 여러 가지 그 인격 침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직접 밝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공 측에서 이렇게 좀 파급력 있는 방송이잖아요.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이것을 방송을 한 것이 그 성폭행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고발사주 관련해서 강진구 기자님도 그렇고, 이게 왜그 고발사주가 아니라고 보는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방송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김한미 대표가 만약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 같은 스탠스가 돼야 한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고발사주의 핵심은 이게 본부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일가가 자기들이 고발을 못하니까, 그렇죠. 남한테 시켜갖고.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고발을 못하니까 제3자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허 기자님부터 계속 그 고발 사주에 있어가지고 왜 이것을 뭐 우리가 이게 문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왜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이렇게 뭐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데,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 맞고요. 그리고 그 김한매 대표든 누구든, 옆집에 사는 그 좀, 예를 들어 교장 스님? 이런 분처럼 학식이 있는 분들, 옆집에다 맡겨도 돼요. 그 고발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장 작성을. 고발인은, 당연히 이건 그, 우리 여성이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인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고발장을 작성하는, 해주는 것은 아버지한테 부탁이 되고, 대학 다니는 아들한테 부탁을 해도 돼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부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윤석열 그 라인처럼 거기에 손준성 검사가 개입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제가 손준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치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손준성은 이제 김한매 검사 스탠스로 예를 듣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종훈 대표님은 윤석열 김건희 쪽이죠. 아, 내가 윤석열이구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발 사주로 본 것은 이런 성격의 것이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시공 측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본부장이나 이렇게 많이 따졌었잖아요. 근데 그 본부장의 핵심인 고발 사주를 이렇게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황당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걸 희석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고발 어쩐지 사주. 제가 윤석열급인가 봐요. 저를 6시간이나 저를 탐사 취재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를 윤석열급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발 사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김한매 대표하고 녹음, 그러니까 김한매 대표가 녹음한 이종원 대표님하고 사이에서, 개정 선생님 사이에서 이 녹음 파일이나 여기에서 부탁하고 해가지고 고발장을 써주고 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될 게 아니, 저는 고발,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이 뭐 착각하는 게, 없어요. 고발장은 좀 법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법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김한배 씨한테 고발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 고발 사주를 무슨 말이에요? 고발장을 작성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고발장을 내용을 써달라 써달라는 그래요. 거지. 그래서 지가 왜냐하면, 가갖고 이 고발장 내가 썼다 그러더니 지가 그걸 취소해갖고 그 다음에 고발장도 다시 우리가 써갖고 접수했어요. 나는 웃기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 고발 장을 작성을 좀 디테일하게 더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대가가 지급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설사 거기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논점이, 그것은 대가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대가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지, 대가를 준 사람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슨, 그러니까 옛날엔 사서라고 했죠. 뭐 이렇게 대신 써주고 이렇게 뭐 내용 써주고 하면 우리가 뭐 바깥 사명이라도 드리고 하잖아요. 바깥을 적어도 주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계곡본이나 총수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하죠. 오히려 피해자 도운 거예요. 쟤네들은 저거 그러니까 계속 파봐야 시민 도운 게뭐 성폭행 사건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폭행 사건이 없는 걸 우리가 꾸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찾아왔고, 그걸 저희가 왜 김만배 씨한테 고발장을 부탁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누구죠? 그 피해자 여성분이요, 변호사를 사서 고발장을 하고 소송을 할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드린 그렇죠. 그런 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단체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뭐 강진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재판 결과가 이제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결론에 달리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이건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일도 양단적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폭행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 저기 유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를 성폭행 받았지만 사건들은, 그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무죄라고 해서 이 여자분을 욕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자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니까 그게 무죄가 되다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오늘 저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뭐
1심에서 무죄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그 사건이 만약에 그렇게 그 피해 여성이 좀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반대로 뭐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점은 이 가해자에 좀 중점을 뒀지만 피해자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와서 이게 뭐 완전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원시적인 후진적인 사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적어도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경찰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약에 무고죄면 모르겠어요. 무고죄가 아닌 이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도양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볼것 아닌가? 검사가 분명히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심이나 3심이나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특히 성폭력 사건이 있어가지고는 1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2심에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3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2심에서 바뀌는 경우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은 보면 그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한그 50대 초반 전후예요. 그리고 배석 판사들이 한 30대 정도? 그러니까 미혼들도 있고 물론 미혼 여성들도 계시고. 근데 그 1심에서 주로 단독 판사들이 하는데 단독 판사들 같은 경우에 나이대가 한 40대 초반 내지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이 성폭행에 대한 것을 왜냐면 그 50대 정도면 그만한 장성한 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정작 그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1심 재판장은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사견입니다. 근데 그 1심 재판장 나이대로 보면은 양쪽이 아니라 중간쯤에서 크게 이렇게 성폭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까 항소심 재판부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그 1심에서는 그렇게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2심에서는 오히려 그 형량을 더 강화한다거나 가벼운 형량을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대법원 이제 판결이나 이런 예가 나온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저는 이제 기록을 못 봤습니다. 물론 기록을 못 보면 정확하진 않죠. 근데 어제 제가 그 피해 여성 인터뷰를 제가 듣고 저는 좀 이러한 판단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사안이고,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당했다고 이제 밝힐 수 있는 상황이면 결과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일단 그 고발 사주 관련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고, 오늘 저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공 방송을 쭉 보다가 일단 저기 이제 우리 또 이제 시사타파 방송을 보고 이제 딱 이제 옮겨왔는데, 근데 그 시공 방송에서도 보면 살짝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게 지금 그, 뭔가 뭐 잘못됐다 느끼는 약간 거죠. 잘못된 아무튼 뭐 그런 취지에 여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말자는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그 고발 사주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이 윤석열 일가가 본인이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후배 라인에 검사를 시켜서 국민의힘 쪽에 던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구조라는 이 의혹의 문제를 지금 그 성폭행 당한 여성을 도와주려는 시민단체의 이 절절한 모습, 이 정말 절절한 모습이고 도와주는 모습이잖아요.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정말 고맙죠, 개청수님이. 이것을 그 윤석열 라인부터 내려오는 고발사주라고 엮어서가지고 이 워딩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 워딩을 하니까 그걸 또, 뭐 이렇게 재반박하는 오늘 시공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도 되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제 그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저하고 이제 의견이 같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시공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아 이거 정말 이거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좀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개청수님 철학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닌 이재일 건 아닌 변호사님, 거고, 저 때문에 또 저쪽
강성 팬들이 공격을 해도 잘 버티십시오.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왜냐하면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느 쪽이 팩트에 쓰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저기 강진구 기자님이 그 보이스피싱 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 좀 나왔나요? 저는 안 봅니다. 예, 우리 방송에서요. 보이스피싱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지금 10번을 이틀 동안 한 것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OTP 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OTP 거래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인출을 해요. 5억 원 이체를 하면은 1회 한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OTP를 10번 눌러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 한도가 2억 5천이다. 그럼 그 이틀에 걸쳐서 돼요. 맞아요. 그때 한도가 걸려 있었거든요. 아, 이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저기,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의 혼을 빼간다 하듯이, 이게 보이스피싱이다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계속 해요. 한번딱 해서 보이스피싱이다 알 정도면, 그 사람은, 안 당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당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으면 3천만 원을 예를 들어 인출한다고 주면 그한 다섯 번을 인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다섯 번, 그러니까 OTP 5회 인출 누르듯이 다섯 번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님, 이게,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저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마포경찰서는 왜간 거예요? 저 아, 사건 본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그 옛날 촛불집회 시기하고 이런 것도 전혀 팩트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시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재밌었던 건허 기자님 말씀이 그 저기 그 이런 자기들 표현이 단정적이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정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재일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 단정적으로 이제 시공이 표현했다고 하시던데, 사실 그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얘기할 때 총수님이 했어요.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걸 텍스트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섞여 있었으니까. 저는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이제 다른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그게 하면서 빠져나갈 때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그 요약본 1, 2, 3회를 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두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 기자님은 어저께 꽃미남 TV 재판도 명예훼손 재판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어저께 제가 워딩을 할때그 저기 계실장님 그 춘천지방법원에 보이스피싱 피해 보신 거그그 명예훼손한 사람 그그 증언하러 간 재판이랑 또 그거였잖아요. 헷갈려 갖고 말기도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처음부터 명예훼손 그 꽃미남 TV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이 1심은 무죄 하시길래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제가 선회해 보니까 아마 그 춘천지방법원 계시장님 피해자 증언한 것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좀 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거 왜냐하면 사건 사실은 자체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사건 전체를 모르고, 아까 고발 사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번에 이슈였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그냥 뭐그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정작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그 꽃미남 TV 입장도 고려 안 하고 지금 판결 한달 남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사건을 불거버리 이렇게 되면 막 이게 사건이 불거지고 전 국민 다 알고 언론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재판부가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기록을 더 봐요. 두눈 부릅뜨고. 아니 그렇죠. 피해자도 이렇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지금 2차 가해 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을 왜 지금 방송인지 일단 모르겠고, 뭐 그게 저기 저널리스트나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적어도 한 사람이 궁지에 빠질 수 있는 것 실수 있는 방송을
그 시기를 고려를 안 하고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피해 여성의 그 피해나 그런 것들은 더 크죠. 근데 그런 거하고 또 이제 고발 사주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너무 그 고발 사주 워딩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반성이나 재고가 없는 걸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저희가 다 법적 개인적으로. 조치 취할 거예요, 변호사님. 아니, 법적 조치는 아무튼 어쨌든 제가 그 부분도 오늘 그 시공 측에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좀 어제 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적어도 우리 이렇게 방송만 정치인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적어도 이렇게 흘러들어간 부분이 없는데도 아니, 뭐 정치인한테 계급본 돈이 흘러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흘러들어간 그러니까 6시간짜리 방송에서 경찰이 그렇게 했댔어요. 경찰이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경찰이 사건 계급본 돈이 흘러들어갔다고요? 진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 최초의 그 꽃미남 TV가 2010년 아 2020년인가 고발을 하니까 이게 그 정치인의 흘러간 흔적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사건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고발은 취하하고 고발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걸 빠꾸시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고발장 거지같이 써갖고 빠꾸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부담 덜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좋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왜곡하거나 적어도 오해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꾸미남 측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싹다 그렇게 뭐 해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내일부터 계속 분석해갖고 싹다 고소할 거예요. 계급본 지금 비영리단체 회비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그 회계자료만 봐도 아는데 단 1원도 의원님들 누가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후원이나 기부에서 지금 제일 핫한 게 한동훈 장녀 POT 노트북 기증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시공이면 이런 걸좀 취재를 해가지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추장도 가셔가지고 또 회도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뭐 지금 이런 것을 과시먹고 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건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그 지금 총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팩트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저쪽도 팩트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한 시공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적어도 제가 아는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시공 측 팩트가 너무 많아도 잘못된 게 그러니까요. 저는 반박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 지금 적어도 그이 계곡본 사정이나 촛불 집회 당시부터 이런 것부터 아까 그 김두일 작가님 그것도 막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팩트 자체를 잘 몰라요. 이렇게 치면 뭐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그냥 지네가 얘기하면 지네 지지자들한테만 와 하는 거지 아예 그냥 고소고발 당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허위사실 아까 저 시공 측그 보다 보니까 누가 리플로 댓글 같은 걸로 그냥 일반 정치 유튜버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정치 평론이나 유튜버처럼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원래 우리가 바라던 모습처럼 정말로 팩트를 기반으로 정말 저기,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권력,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런 걸 찌르는 건지, 아니면 성폭행 당했다고 저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소까지 이르게 된 이런 상황하고, 보이스피싱 당해서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들을 돕는 대국본하고 총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하고 억간부약에서 완전 반대가 됐잖아요. 지금 시공 측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이게 너무 좀 실망스럽고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센 데를 치라고요, 센 데를. 그리고 정말 이런 여성들이나 제가 센가 거기서 보죠. 제가 센가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려면 어제 총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총수님만 치든지 왜 그러니까. 그 성폭행 피해 당했다고 이제 그 기소가 된그 피해 여성하고 보이스피싱 당한 이 게시장님하고 게시장님도 여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 잡았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을 가지고 같이 넘어갔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실 시공, 취재도 부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변호사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일단은 지금 팩트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크로스 체크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 측에서 많이 좀 크로스체크에 그러면 좀 응하지 않느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개천중심도 반박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공 측에서 지금 개천중심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것은 그 고발 사주부터 어제 요약본 1, 2, 3 저희가 말씀드린 이 논점대로 보면 딱 포인트를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기 위한 그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지금처럼 그 스타트업 TV를 통해 가지고 결국 보니 반박을 하고 이런 게더 맞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서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시공 측에서 했다고 해봤자 지금 이 사람들 시공 측에서 하는 거 보면 그냥 곁가지에서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자기들 왜 반론에 응하지 않냐 하는데 그 반론에 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저기 스타트업하는 스타트업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더 합리적이고 정당해요. 그렇죠. 뭐하러 제가 말 같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는 애들한테 제가 무슨 반론을 해줍니까? 그리고 저들은 6시간짜리 방송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기본적인 팩트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론을 해봤자 오히려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틀리죠. 악의적인 편집을 할줄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리고 원래 양 방송이 그나마 뭐 KBS, MBC처럼 뭐 그래도 유력한 그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반론 안 한다고 그런 것을 좀 이제 지적하거나 그런 댓글도 좀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그래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